K-POP의 냉동인간, 살아있는 K-POP의 교과서, 스페셜 초대석 오늘은 장우혁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우혁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일찍 나오셔가지고 어때요? 오늘 같은 날은 침대 시트가 없고 빨래 돌리고 막 이런 거 널고 이런 거 못하죠? 어? 그거 어떻게 하세요? 그거 저기 거기 관찰 예능에서 매일 하는 루틴이라고 예, 나왔는데 빨래는 못했지만 스트레칭. 네. 스트레칭? 네. 우혁 씨는 다리가 많이 늘어나죠? 아,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네. 아니, 춤추는 거 선입견이에요. 선입견이에요? 네, 선입견이에요. 23살이라는 소문이 있다고 김세현 씨가. 현재요? 예. 23살. 아,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제가 데뷔를 하긴 했는데. 아니, 신체 나이는 그럴 수도 있어요. 본인이 생각할 때 신체 나이는 23살 뭐 어, 오케이. 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달달구리님이 혹시 뱀파이어 컨셉 하실 생각 없냐고, 왜 안 늙냐고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늙죠.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네. 또 이렇게 예전 같지 않은 그런. 그리고 그런 거 밤 못 새는 거. 어, 그치. 나는 처음 그걸 느꼈거든. 밤을 못 새겠어. 절대 못 새요. 절대 안 자야 돼. 술을 먹다도 낮술을 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맞아. 그리고 장우혁 씨 하면 춤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이미 춤 마스터 장인인데 계속해서 춤을 배우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가장 최근에 배운 춤이 뭡니까? 춤이요? 네. 아, 그 이번에 그 안무 같은 경우에도 네, 럽쉬의 안무. 그것도 다 20살 친구들께서 만들어 주시고. 아, 그래요? 좀 많이 배우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킬링 안무가 따로 있나요? 저 한번 이거 뭐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이게 뭐 일어나셔도 돼요. 네, 일어나서. 처음 시작. 약간 네. 옷은 되게 옷은 작고 섹시하지만 작고 섹시하고 하지만 옷은. 약간 남성미를 약간 남성미? 어, 예, 남성미. 널 처음. 어. 아, 널 처음. 네, 이제 탁 그렇죠. 가고 탁 쳐요. 탁 치고. 아, 좋습니다. 아, 좋아요? 어, 좋네 또. 가 처음 탁. 빠세 했다. 수 자 그리고 아, 너무 어렵다. 이렇게 와서 여기서 쓸어주세요. 어딜 쓸어요? 여기를 목을. 네. 목을 쓸어서 내려와서 쓱 예. 여기까지. 아, 여러분이 보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거 무리입니다. 아, 따라하기 쉽지 않아요. 예. 약간 섹시한 느낌의 댄스네요. 이렇게 와서 여기서 쓸어주세요. 어딜 쓸어요? 장우혁 씨를 위해 질문들을 몇 개 스피디하게 준비했습니다. 임팩트 있게 빠르게 답해 주셔야 돼요. 네. 나 장우혁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패션 아이템은? 모자. 나 장우혁이 요새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후배는? 어렵다. 후배는? 너무 어렵다. BTS. BTS. 나 장우혁이 H.O.T.란? H.O.T.란? 나의 초심이자 나의 모든 것? 모든 것. 네. 자, 나 장우혁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패션 아이템? 모자다. 모자. 모자죠. 모자를? 원래 신발로 하려고 했었다가 네. 뭐 오늘 모자를 쓰고 와서 모자. 그리고 저 조우종의 패션 점수 어떻습니까? 이제 딱 보면은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약간 줄문 있네요. 줄문 있네요. 골찌가 되게 문이라니요. 이게 아닌가요? 준 거. 제 눈이 잘못된 줄무늬 같은데. 줄무늬 맞는데 맞아요. 이게 도깨비 아시죠 드라마? 네네. 거기서 공유 씨가 입었던 의상이. 아, 똑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비교가 이제 또 될 텐데. 자, 10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10점 만점에 네. 오늘 의상이요? 자, 갑니다. 코트도 되게 비싸 보이시더라고요. 아, 코트. A로 시작하네요. 알죠, 이거. 예, 예. 할인 받아서 산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합니다. 네. 아울렛에서 사신 것 같은데. 아, 저 하지 마요. 네. 아니, 맞아요. 아, 그래요? 네. 10점 만점에 10점 드리겠습니다. 야! 예! 이것도 약간 매기는 것 같은데. 아니요. 자, 고맙고요. 자, 요새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후배가 BTS다. BTS죠. 아, 누구나. 네. 누구나. 그렇죠. 너무 그렇겠다. 대단한 것 같고. 아니, 근데 저 연말 시상식에서 청아 씨랑 콜라보도 했고. 네네, 맞아요. 네. 뭐 그런 후배들도 있고. 또 콜라보해보고 싶은 후배가 있다면 어떤 후배? BTS랑 같이. 아, 좋죠. 아, 좋고. 땡큐죠. 땡큐. 안 해주겠죠. 안 해줘요? 안 해주겠죠. 아,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예, 나중에 또 같이 뭔가 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저야 뭐 좋죠. 예, 좋다. 예, 그러면 BTS에게 음성 편지 짧게 한번 가볼까요? 아, 뭐 기회가 된다면. 네. 기회 안 되겠죠. 아이, 그래도 이제 된다면 네. 좀 부탁드려요. 요즘에 활동 너무 잘 보고 있어요. 파이팅. 파이팅. 사랑해.
아, BTS 사랑한다. 예, 전해 주셨고. 아, 장호혁에게 H.O.T란 내 네. 인생의 모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H.O.T 데뷔라고 같은 날에 지난번 앨범 컴백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9월 7일. 어느 정도는 맞춘 것도 있긴 한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날이 이제 월요일이었어요. 원래 월요일에 제가 잘 릴리즈를 하거든요. 아, 아. 왜냐 음방을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런데 딱 그때가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 너무 좋다. 네. 그래서 의미도 있고 하니까 어. 시작하자 해서 그때 시작했고요. 나오게 됐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목이 Love인 것처럼 항상 사랑이 충만한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고 오늘 월요일 시작이니까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러브. 우리 위크엔드로 깔면서 네, 장우혁의 위크엔드 깔면서 마무리해서 장우혁 씨 짧게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너무 사랑하고요. 러브 활동 이번 말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앞으로도 지켜봐 주세요. 네, 지금까지 조우종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안녕. Friday night 널 바라볼 때 괜히 난 네가 더 좋아져 oh.